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헝다 이슈를 중국만의 리스크로 선을 그었고 또 FOMC에서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도한 데 따른 것인데요. 3대 지수 모두 며칠간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1%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11월 개시 가능성을 시사했고 연준위원 절반은 내년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FOMC 결과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3.4선에 거래됐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른 1.33%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유가가 2% 이상 오르면서 WTI가 72달러 선을 유지하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35만 100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이 열리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일봉 매매 전략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 번호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 답변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생각보다 좀 긴 연휴였는데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아, 연휴 동안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네, 또 FMC, 꽤 많았죠. 네, FMC 회의도 있었고 사실 이제 헝다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정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작할 때부터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장에 대한 임팩트라든가 지금 헝다 관련 내용이라든가 FMC 관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결과값을 초래하냐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 뭐 예상대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FOMC 회의 얘기할 때도 예상대로. 예, 예상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키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제 한 번에 짧고 자세하게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시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한 시간 보시면서 무엇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알찬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가 좀 긴 덕에 이제 휴정한 덕에 우리 시장은 다행히 거센 소나기는 피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시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중국 헝다그룹 부도 위기에 급락했던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다가올 금리 인상 우려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원유 재고 량이 7주 연속 감소하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로화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과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tees up taper and signals rate rises possible next year 이라는 제목입니다. Fed가 테이퍼링을 시사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연준은 11월에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준비가 됐으며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1일에서 22일 열린 이틀간의 회의 끝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다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위원 대부분이 내년 중반쯤에 종료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러한 연준의 발표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또한 18명의 위원 중 절반이 2022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2013년 테이퍼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기간은 더 짧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한 이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달 대부분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인플레이션 테스트는 거의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고용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용 보고서를 볼 필요는 없지만 괜찮은 고용 보고서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디센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이 채권 매입을 줄이는 기준보다 더욱더 엄격하다고 말함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일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임에 관한 질문에서는 말을 아꼈다라고 하는데요. 큰 이변 없이 기존의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9월의 FOMC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가 큰 리스크나 변수로 떠올랐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파월 의장이 선을 확실히 그어준 것이 증시에 좀 안도감을 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정도인데요. 그럼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87% 상승한 15,2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사실 매도를 들까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네. 좀 시장을 좀 차트를 지켜보고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예. 차트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미증시가 좀 다소 이제 유동성 확대로 눌렸다가 금세 이제 회복이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도 회복 중인 과정인 거고, 근데 뭐 사실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결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중국 증시 대비해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중국 증시는 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홍콩 항셍지수 보신 분들도 이제 요 근래 추석 연휴 동안 계속 내려지는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회복에 대한 파동이 이제 고점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 나오고 오늘은 다소 한 차례 이제 눌림장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단가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접근하지 마세요. 일단은 미증시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증시 접근하시는 분들은 15,260선 이탈 나오고 이제 대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더라도. 매도 대응에 대한 코스를 15,260선 있죠. 네. 이 매도에 대한 단가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 단계다. 이게 그대로 지금 쭉쭉 나가면은 사실 이제 매수 단가 놓친 거예요.
아까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한 확보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하지 않으시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구간이에요. 포지션 위치 값으로는.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증시죠. 예, 증시. 앞으로 이제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대두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증시가 오르는 거는 이제 헝다 관련 이슈에 대한 재료 소멸 이거예요. 단순히 재료 소멸이다. 이 정도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채널링을 좀 중요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죠. 예, 지금 단가에 대한 부분이 15,700선이 이제 고점을 향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구간인데 사실 제가 미증시 최고점에 대한 위치값을 15,670선 이 정도로 봤거든요. 요 근래 거의 이제 700선 도달하고 나서 눌리는 위치값인데 미증시가 무너져 내리려면은 사실상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어떤 인프라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이 14,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단타구 아니에요. 지금 시장 이슈 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27일이죠. 27일 날 오히려 그 합의점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헝다 관련해서 내용 정리하고 이제 FOMC 얘기를 할 건데 헝다 관련해서 일단은 내용 정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사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인데 뭐 헝다 잠시만요. 헝다 관련 이슈가 문제이긴 했지만 불안정하게 시장을 이끌긴 했지만은 뭐 FOMC가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 이슈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외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네. 일단은 결론만 좀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걸 갖다 붙이는지 전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헝다 관련 이슈랑 페드 관련 이슈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는 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 리먼 사태랑 좀 비교가 되긴 해요. 사실 우리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이제 세계 4대 이제 순위권 안에 미국 순위권 안에 든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연쇄 줄도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부동산 MBS 모기지 채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헝다 사건은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파산설 막 디폴트 위기 이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게 과연 뭐 금융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헝다 관련해 갖고 여기 내용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헝다 관련해서 채권이 위안화 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채권이 대부분 위안화 채권이다. 무슨 뜻이냐? 중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제에 의한 외부에 의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규제에 의한 어떤 헝다그룹 내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다른 파생적인 역할을 금융위기를 도래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채권이 위안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헝다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은 RMB라고 써 있죠. 이거 위안화입니다. 지금 달러 대비해 갖고 대부분의 채권이 위안화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다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제일 크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왼쪽 보시면 왼쪽이 중국 지수고 차이나 A50 지수고 오른쪽이 미 나스닥 지수예요. 사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무너지는 거는 자체적인 규제 관련해 갖고 내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상. 예. 뭐
사실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죠. 이제 왜냐면은 연휴 동안 헝다 이슈로 인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 미국에서 빅테크 규제라든가 사교육 규제 해갖고 이 부분 관련해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 내에서 중국 증시나 홍콩 항셍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코스피나 미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라는 단어를 좀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거의 미비하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미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조정이 사실 이제 외부에 의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자본에 대한 이동, 실제 금리에 대한 이동, 이 수단으로 좀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월말에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헝다 이슈로 시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이런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번 디폴트 관련 위기 관련해 보고 사실상 이제 파산 저는 좀 예,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파산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굉장히 드물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드렸지만은 중국 이제 위안화 채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국내 채권이거든요. 예. 뭐 하나 예시로 들면 일본하고 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외부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FMC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MC 리뷰,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었다. 자, 근데 연휴 전에 지난주 이 시간대였죠. 별 볼 일 없는 회의가 될 거예요. 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시장이 예상한 대로 갈 것이다. 뭐 어떤 기간에 대한 모멘텀 뭐 이 정도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해야 되는 게 지금 FOMC 회의는 앞으로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FOMC 회의는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예상대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누구나 보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FOMC는 재미없다. 볼 것도 없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그 가능성이 대두가 돼요. 뭐 테이퍼링 공식화하는 11월에는 조금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뭐 정책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겠고 뭐 11월에 대한 굉장히 매파적으로 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급변하긴 했어요. 파월이 계속 이제 웅크려 그래서 이제 발톱을 좀 감추다가 이제 어떤 공격적인 형태를 띄었지만은 뭐 다른 위원들이 다 공격적으로 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월이 좀 1인이 바뀐다고 해갖고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11월로 지금 포커싱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이번 달 9월 초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20만 명이 나오다 보니까 9월에 대한 예상은 아 그래 11월에 하겠구나. 그 가능성만 내포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지난주 우리가 FMC 리뷰할 때, 프리뷰할 때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죠?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시장 예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테이퍼링 관련해 갖고 더 이상 이제 미국 쪽에서 떠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왜냐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지금 시장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뭐 테이퍼링이 뭐가 어쩌니 지금 기간이 뭐가 어쩌니 그죠? 강도가 뭐 어떡하니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는 달러에 대한 예측 범위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매크로 환경이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테이퍼링이요? 하는 거 다 합니다. 예,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죠?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미국이 당연히 테이퍼링 할 거를 알고 있는데 모두가 이 9월 회의 전에 11월에 좀 가능성이 포커스가 맞춰지겠네. 어?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하니까 11월로 더 확정적으로 드러나네. 단순히 이거예요. 그죠?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점도표죠. 점도표. 점도표가 뭐냐면은, 자, 여기 하나 보시면은 이것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네. 매달 이제 매 분기죠. 매 분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이 많죠. 점. 네. 점. 이게 점이요. 위원들 한 명이 투표한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그러면은 자, 23년도는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아 하고서 다 투표하는 거예요. 한 명씩. 22년도, 24년도는 어때? 추후는 어때? 근데 이거에 대한 발표를요. 분기마다예요. 분기마다. 근데 왜 이거를 분기마다 하냐?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 조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알리는 거죠, 미리. 몇 년 후 이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걸. 갑작스럽게 미국 금리 인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막는 거예요. 이 점도표 하나가. 그래서 이 점도표 발표가 있었는데 점도표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이제 22년도에 한 차례 금리 인상, 뭐 23년도에 또 이제 한두 차례에 대한 금리 인상, 이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6월 대비해 갖고 다소 매파적으로 바뀌었지만은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틀이.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예. 이것 또한 또 이제 페드 회의 전에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그죠? 이것 또한. 자,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이번 페드 회의 내용이요. 시장에 대한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시나리오 환경을 매크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요. 달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뭐냐?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제 국내 증시를 선방했다, 국내 증시가 떨어졌다, 이거 말하는 거 자체 웃깁니다. 절대 그런 표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당연히 페드 회의가 나오면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뭐 어떤 국내 증시랑 비교를 하겠지만은 그거는 시장이 페드 회의가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달러에 대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들 일주일 쉬고 왔지만 좀 기억을 해봐야겠죠. 유로였죠, 유로. 여러분들 제가 오히려 페드 웨이 전전일 있었던 페드 웨이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유럽에 대한 물가지표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결과는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유럽 CPI 물가가 동결이 나왔죠. 예, 동결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동결이 나왔다는 거는 당분간 달러는 강세 모멘텀이 드러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당분간. 이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료 방송을 통해서. 최근 골드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수렴을 하는 거예요. 금값이. 금값을 오늘도 매도를 한 차례 더 지었었는데 지금 금값이 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구간대인데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최근 유럽 물가가 문제가 됐었던 거는 뭐 미국 쪽이랑 이제 유럽 쪽이랑 비교해 갖고 달러에 대한 모멘텀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차트 보이시죠? 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려면요. 미국은 어차피 테이퍼링 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쓸 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갑작스럽게 물가가 초급등이 나오면 시장이 의심을 한단 말이죠.
야, 유럽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너네도 테이퍼링 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테이퍼링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차트가 그냥 박스권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동결 내지 하방으로 간다면은 이 강세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난주는. 그래서 유럽만 얘기를 드렸던 건 어차피 앵커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모든 증시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시나리오를 보시는 분들이 미국은 어차피 수순대로 갈 거기 때문에 다만 변수는 유럽이다. 유럽만 가만히 있으면 돼. 유럽만 가만히 있으면 돼. 유럽 물가 급등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급등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이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또 오냐면 10월 1일 날 오는데, 10월 1일 날 예측치는 일단은 2.7%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그래야 강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러 보실 때는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유럽 물가입니다. 유럽 물가. 유럽 물가만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용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일 있었던 FOMC 회의. 네, 별거 없었다. 예상대로 간다. 11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월 초에 이제 고용지표도 발표하고 11월 초에 또 고용지표 발표하겠지만은 지금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공격적인 발톱을 드러냈다는 건 11월에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1월에 그럼 공식화하더라도 이미 두 달 전부터 이제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도 큰 변동성을 가리키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날 가서 아 오늘 공식화할까? 오늘 금리 동결하려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금리는 당연히 동결인 거고. 그죠? 지금 앞으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유럽 CPI 발표한 다음부터 이제 유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유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네. 먼저 헝다그룹 한번 짚어주시고 FOMC까지 이제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헝다그룹이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마불사격으로 영업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제 채무를 지게 되면서 그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리스크를 유발하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채무를 이행하겠다, 이자를 갚겠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또 주가가 30%나 막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인가요? 아, 사실 이제 오늘 중국 증시 쪽을 보면은 네.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 지금 중국 증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굉장히 섹터가 부동산에 국한돼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증시가 헝다그룹이랑 엮어갖고 예. 그거를 채무 이행을 어떻게 보면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급반등했다는 표현이요. 전 그 표현이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 헝다그룹의 네. 주가가 30%나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하락세가 컸잖아요. 예. 지금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중국 헝다그룹 제가 리포트를 제가 아까 봤었는데 중국 헝다그룹 채권 가격을 보면요. 네. 완전 밑바닥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 한 4개월 동안 너무 수직하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30% 오르더라도 그냥 단순 조정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프가 상황에. 산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급등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정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네. 앞으로 이 규제 자체를 풀 리가 없잖아요. 중국 쪽에서. 예. 중국 쪽에서 사실 이제 거품 잡는다고 각 잡고 완전히 이제 대마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오늘 각 언론사에서 대마라는 표현을 했어요. 쳐내는 거죠. 네. 사실 2대 주주도 손절했다라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오늘 반등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에 대한 어떤 증시에 대한 다시 되돌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추는 거는 제가 헝다 관련해서는 네. 뭐 코스피나 이제 미증시의 영향이 우려가 됩니다라는 표현은 네. 적절하지 않다. 네, 네. 예, 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지금, 말씀 네, 해 주신 예, 것처럼 좀 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지난주 이제 17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17일 이후에 급락 모멘텀을 이어가다가 오늘 조정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유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요. 여러분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골드 오늘 급격히 이제 매도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로랑 골드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골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앞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 내려가는 이제 양이 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에요. 앞으로 금값이 내려갈 수 있는 건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 유지와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 10년물 국채.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매도를 보라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1번이 61이었고, 네, 71이었죠. 네, 70라인. 정정할게요. 69라인. 그리고 네. 두 번째가 76.5였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노란톡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저항이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혜왕님이라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저항을 유지하는 구간이 딱 여기 차트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오늘 여기 저항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항 맞고 완전히 부러졌는데 지금 금값이 오늘 하방세로 쭉 눌렸죠. 예.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여기 보이시죠? 저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늘 당일. 여기서 오늘 끝나요, 그냥 금값은. 아시겠죠? 더 이상 추가적인 매매는 의미가 없는 차트입니다. 오늘 당일 내에선. 오늘 만약에 매도선을 쥐고 싸움을 골드권에서 쥐고 싶다면은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매도 싸움을 쥐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큰 의미 없는 싸움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금값이 좀 떨어질 겁니다. 미국채 가격도 사실 이제 앞으로 미국채 금리도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올해 하반기까지 그 가능성이 열리고 달러도 유로에 대한 물가 급등만 없다면은 금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계단식 원래 이렇게 내려가요. 금은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좀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코스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코스피가 사실 큰 변동성을 가르치진 않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4분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4분기에는. 예. 사실 이제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제 코스피에 대한 포트, 주식에 대한 포트 조정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냈었는데 예. 반등 못 하잖아요, 증시가. 요새 여러분들 지치시죠? 주식하시는 네, 호재보다 거. 계속 좀 우려되는 그 이슈들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유동성이 마무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증시가 이전만큼 상승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포트에 대한 조정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위험한 싸움은 하지 마세요. 위험한 싸움을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작년, 재작년 때는 유동성으로 느꼈던 어떤 수익률에 대한 성과가 마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차트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어떤 시황에 대한 내용, 그 법인에 대한 형태, 법인이 뭐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 뭐 이런 갑작스럽게 이슈가 생겨서 올랐다. 이것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돈, 들어가는 돈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힘을 못 쓸 겁니다. 예. 네. 뭐, 미증시도 앞으로 이제 고점 15,700선 네, 이 부분에 대한 돌파는 힘들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평가를 드릴게요. 냉정하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좋은 얘기 하면은 막 안 좋은 얘기 앞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도움이 되는 말들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위험 있는 어떤 차트라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웬만하면 회피하시고 지금은 포트 비중을 줄이는 데 좀 집중을 하시는 기간이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MC랑 헝다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 관련해갖고 방송 끝나고 관련 자료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채팅방에 이상입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였죠. 이 헝다 그룹의 이슈와 또 FMC 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헝다 그룹은 정부 개입이 가능한 점이 금융 상품이었던 리먼 사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해서 헝다 쇼크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FOMC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골드와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유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언론에서 이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날카롭고 좀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연휴 기간 동안 또 질문들 많이 모아서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꽃보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국제 철광석 가격 추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철광이요? 네. 사실 비철금속을 네.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랑 이제 철광 쪽 관련해 갖고 내용은요. 물가랑 좀 같이 맞물려요. 물가랑. 이제 철강 쪽 관련해 갖고 이제 대표적으로 상품이 네.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실버랑 금이랑 아니 그 팔라디움이랑 네. 구리랑 다 차트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추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두 달 전이었나? 이제 구리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슈퍼사이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세요? 네. 진짜 기억나세요? 네. 그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슈퍼사이클 없습니다라고. 네, 슈퍼사이클은 없다. 지금 이제 구리 차트예요. 이거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화의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철강이. 재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상승세가 엄청났잖아요. 차트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스닥이랑 견줄 정도인데 근데 이게 드러나는 차트가 뭐랑 비교가 되냐면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물가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슈퍼사이클은 없다는 게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 미국 쪽에서 이 표현을 했어요.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자, 지금 이 차트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황 기억하세요. 착각하시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물가에 대해서 좀 추가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 싹 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네, 기사로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 지금 상승이 제한적이니까 예. 이제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팔려주면 뭐 14개월 들어서 최저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네. 있고. 아 근데 좀 내용이 굉장히 예.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14개월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최저치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 통계라는 게 또 분석하기 나름이고 기준을 잡기 나름이긴 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어떤 차트인가요? 방금 보여줬던 여기 화면 보이시죠? 똑같죠? 네.
보이시나요? 자, 이 화면입니다. 기울기도 비슷하네요. 네, 다시 볼게요. 똑같죠?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자 왼쪽이랑 비교해갖고 제가 좀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 비교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일 나을 지금 그 물가 상승률과 이제 철강 쪽 철강 가격에 대한 가격 차트를 네. 비교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으로 네. 이제 추가적인 이제 철강 쪽 구리 쪽 관련해서 슈퍼 사이클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철강은 가격이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포지션이. 자, 왜 그러냐? 지금 앞으로 물가에 대한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물가를 20년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20년입니다.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이거 지금 상당 국면에 이제 저항 두드러집니다. 이거 돌파 못해요. 이거 돌파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미국의 어떤 유럽화가 된다 이런 표현. 경제 위기가 오겠네. 경제 위기 가능성도 대두될 정도에 대한. 근데 미국이 이거를 가만 냅두겠습니까? 연말까지 완만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소 평가를 해요. 이번 페드 회의에서도 물가에 대해서 좀 연말까지는 좀 상당히 오를 수 있다 조금 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야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철강 관련해서 볼 때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져요 조정으로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철강에 대한 가격 추이는 시장에 대한 조정 추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다. 앞으로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기보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철강을 볼 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 왜 이렇게 봐야 되냐? 결국 재화거든요. 그죠? 철강이라는 건 뭐예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랑 맞물려서 가격 추이가 변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유동성이 끊기고 어떤 이제 물가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철강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슈퍼사이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 시장에 대한 조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파월비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이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물가가 내리면서 철강 가격 또한 내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SNS에서 보고 혜왕님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렸어요. 은 가격이 2022년에서 2023년부터 불붙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을 낸 부자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실물 자산을 이동시킬 거고 결국 그게 은 가격을 상승 견인할 거란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질문이었네요. 네,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러니까 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폭등을 전망한다. 은이 근데 은이 그 은이 금이랑 좀 많이 비교되잖아요. 네. 금이랑. 네. 근데 은이 소비재예요, 여러분들 소비재. 실제로 씁니다. 네, 반은 써요, 반은. 그래서 뭐 실버도 저는 같은 추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버도. 네. 원자재 관심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이제 ETF 이제 관련해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저는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죠. 폭등 안 옵니다. 해답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명료하시네요. 네. 저는 폭등 안 옵니다. 네. 저는 안 온다고 판단해요. 이게 왜냐면은 폭등 나올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조건이.
어떤 조건? 아까 똑같아요. 철강 관련해 갖고 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 예, 물가 상승률을 고지고대로 반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에 대한 영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또 차트 비슷하죠. 아까 구리 차트랑 그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요 또 이제 이런 금융 위기라든가 시장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진짜 은 매수할 기회가 한 번 더 와요. 주가보다 차라리 이제 은 관련 파생상품 매수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때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이제 미국 FOMC에서 이제 채권 매입으로 돈을 한 달에 1,200억씩 찍어내겠다 하고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은에 대한 매수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이때는. 은에 대한 매수를 왜냐면 실버가 이때는 저평가돼 있었고 그 상당 구간 있었는데 일단 22년도 23년도에 은 상승은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 상승이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얘기 드릴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은, 팔라듐 다 포함해 갖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랑 맞닿아서 시황을 봐야 돼요. 왜냐? 유동성 축소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유동성으로 불어넣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비철금속에 대한 상황, 은도 비철금속에 해당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이랑 좀 비교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이랑 금이랑은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품 자체가 달라요. 은은 소비재예요. 여러분들. 금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철강에 이어서 은도 폭등은 오기 어렵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스탁 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회원님, 4분기 조정장을 예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테이퍼링 후에 금리 인상 시에 장이 꺾인다고 많이 보니까 2022년 말 이후에 진정한 조정장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조정과 사실 이제 하락은 다른 개념이에요. 조정은 뭐예요? 더 올라가기 위한 잠시 눌림인가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좀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이 조정 구간이에요. 확실히 차트는. 자 지금 우리 보시면은 네. 14,000 레벨링까지 내려오더라도 시장은 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에. 조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3월 이후에 상승한 걸 보세요. 그죠? 근데 저는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사실 이 정도 하락폭은 당연하게 좀 계속적으로 드러났었는데 막 이슈랑 맞물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아직 이제 시장 이슈가 맞물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22년도 말에 조정장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일단 4분기 내에 어떤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14,000 구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장 전망을 꺼내는 거고 이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들어갔던 주식에 대한 돈이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돈이 빠져나오니까 돈 빠져나오면은 당연히 하락이 나오죠. 주식에 들어갔던 자금이 일제히 나오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4분기 때 그죠? 그럼 그때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들어가겠죠. 하락이 아니에요. 하락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면 안 돼요.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코스피는 상승하기 힘들어요. 좀 센 발언이죠. 코스피는 내년, 내후년 좀 힘들어요. 이거는 좀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좀 힘들어요.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다소 가리킬 가능성이 있어도 코스피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회복이 끊기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게 차트가 드러났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시장에 대한 조정 4분기는 실질금리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다. 그죠?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빅쇼트 막 해갖고 이제 막 와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개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스탕리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란톡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정말 또 시간이 금방 흘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이 절기상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죠.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